최근 기업들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스펙으로서의 자격증이 아닌 직무 능력에 우선시하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때문에 선문대학교의 이번 동계 IT 캠프에서는 기초 과정으로 ITQ 마스터 과정과 모스 마스터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ITQ 마스터 수업은 정보기술 관리 및 실무 능력 수준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인 ITQ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OA 관련 자격증으로 주로 사무직 업무를 볼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무직 관련 직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모스 마스터 과정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액세스 등 총 4개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모스는 국제적 컴퓨터 자격증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Q와 더불어 사무직 업무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내년에 4학년이 되는데 이력서 쓸 때 꼭 모스 자격증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필요하고 요즘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모스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IT 캠프를 통해서 모스 과정을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 배우는데도 어렵지 않고 쉽게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재밌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에 있어 토익에 비해 실제 영어 말하기 실력의 지표를 인정받아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오픽 시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계 IT 캠프 과정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오픽 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오픽 강의에 따라 선문대학교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ITQ 마스터 과정과 모스 마스터 과정을 통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T 캠프 관련 자세한 문의는 원화관 303호 기프트센터 글로컬 IT 융복합 기술센터로 방문 연락 바랍니다. 이상 선문 이클리 뉴스 이혜림 기자였습니다.